안녕하세요. 도라이버 TV 돌리나이입니다. 지금 데스크탑 전원이 지금 전혀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. 지금 다 연결했는데 전원이 안 들어오죠. 이럴 때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 전원을 꺼주세요. 그러시고 전원 스위치를 계속 눌러주고 계십시오. 계속 눌러주시고, 이 작업이 전원을 계속 눌러주시면 이제 잔류가 빠지거든요. 잔류가 빠지면 이제 정상적으로 동작을 할 겁니다. 다 됐습니다. 이제 다시 전원 스위치를 켜주시고 스위치를 눌러주세요. 이제 정상적으로 들어오죠.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